지난해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대전 시티즌 선수단이 경남 통영에서 동계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창단 20주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팀을 만들어 K리그로 복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노동현 기자가 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연습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달 초 20여 명에 불과했던 선수단은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 수비수 김진규를 비롯한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면서 어느새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창단 2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올 시즌엔 2부 리그 격인 K리그 챌린지 우승으로 K리그 클래식 승격을 이루기 위해 선수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승격을 목표로 하는 건 마찬가지고 대신에 플레이오프를 가는 것보단 우승 1위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 게 목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프로와 실업팀들을 상대로 이틀에 한 번꼴로 연습 경기를 벌여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이영익 감독은 재미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조직력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 진짜 우승을 목표로 매 경기 재밌는 경기를 할 테니까 서포터즈분과 대전 시민들 여러분이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티즌 선수단은 19일까지 국내 전지훈련을 마친 뒤 오는 25일 스페인으로 출국해 우승을 향한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대전 시티즌이 K리그 클래식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번 전지훈련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TJB 노동현입니다.